저희는 도시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용기를 내어 도시를 떠나고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생활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농사일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도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농촌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손으로 직접 만든 작물을 맛보고 나누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농촌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에게 농사일의 노하우와 팁을 알려주고 저희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합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의 풍요와 행복을 공유했습니다. 농업을 통해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농업은 저희에게 인내와 끈기와 책임감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균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삶이 여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시의 편안함과 안정을 뒤로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보 농부가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조금씩 농촌의 삶에 적응해가는 모습 앞으로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